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트입니다. 이번에는 버스 시뮬레이터 얼티메이트를 이렇게 하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버스를 한 대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드틱한 버스인데요. 바로 어떤 버스냐? 벤츠사의 O302 버스라고 합니다. 네. 일단 외형은 O302 버스가 맞는데요. 이제 내부는 보면 O303 이제 버스를 닮은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일단 이제 보면은 이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보통 벤츠사의 라이센스를 따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벤츠사의 라이센스를 못 따가지고 결국에는 벤츠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이렇게 내놓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뭐 딱 봐도 생긴 거는 벤츠잖아요. 네, 자, 뭐 그러니 하면서 버스를 꾸며 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킨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스킨을 좀 옛날틱하게 적용하고 싶더라고요. 네, 뭔가 이제 옛날 버스니까. 네, 벤츠 고속버스.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 60~70년대 맞나? 60~70년대에 있었던 그런 벤츠 고속버스의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이 도색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바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한데 좀 옛날틱한 바퀴를 또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페인트는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얀색 바탕이다 보니까 색깔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자, 이게 제가 폰트를 넣었는데, 잠시만요. 로딩이 엄청 걸리네요. 이 폰트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따로 불러야 되는 거였네. 네. 이거를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자만 바꾸는 거다 보니까 거의 손 안 댔거든요. 이제 이제서야 손 대네요. 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딩이 끝났는데 아우 노딩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네, 무슨 폰트 하나 가져오는데 무슨 달나라에서 가져오는 건가? 야,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근데 폰트는 적용 안 할 거고요. 좀 글자 색깔만 바꿀 거예요. 네, 너무 이제 좀 안 보이니까 이게 그래도 내 헌트 고속이라는 이름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달 거냐? 위에다 한번 달아볼게요. 자, 위에다 달 거고요. 자, 그래도 요즘 시대가 그래도 어느 시대인데 즐길거리가 없으면 안 되죠, 버스에. 네, 즐길거리를 이제 넣어주기 위해서 자, 멀티미디어 장비랑 와이파이 적용을 해볼게요. 자, 좌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옛날틱한 그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화이트한 그런 좌석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좀 해변 가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싶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거를 적용하고요. 자,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자, 휴대폰 내비게이션 쓰려면 휴대폰이 있어야죠. 휴대폰에다가 그리고 자, 국뽕을 한번 지켜 세우기 위한 태극기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적용할 건 없네요.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이제 운행에 나서기 전에 제가 이번에 그 흑우 엔진을 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버스 하는 데가 더 생겼어요. 네, 이 버스를 운전할 기사를 그냥 좀 채용을 하고 배차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라이버를 한 명 뽑아야 될 텐데 어떤 애가 좋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좀 싼 마이로 이제 애들을 뽑았으니까 이번에 조금 비싼 돈 주고 동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 운전 경력 5년에 고졸이군요. 네, 야,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네요. 네, 5년이면은 뭐 사고 안 치겠죠. 그래도 뭐 관광버스 시뮬레이터처럼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관광버스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 허구한날 사고 일으켜가지고 사장님의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시키더라고요. 자, 이렇게 또 한 명이 이렇게 고용이 됐습니다. 네. 이제 보면은 이름이 좀 기사들 이름이 막 번역된 게 보면은 좀 뭔가 좀 웃기게 번역이 됐어요. 뭔가 이제 외국 게임인데
보통 그러면은 그냥 외국 이름을 그냥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맞게끔 또 이렇게 노 어, 이렇게 바뀐다 보니까 참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한글이 어색하긴 해도 어느 정도 한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아주 보기 좋아요. 이제 한번 배차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번엔 도시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얘도 이제 이번에는 후급팩을 질러가지고 생긴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정유소가 추가된다는 게 이게 추가된다는 거였어요. 네. 자, 재빠르게 배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가격 좀 올리고, 아 잠깐만. 그래도 음식은 넣어주고 와야죠. 장거리니까.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인간적으로 좀 라면은 넣어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시 캔슬됐네. 미넨, 아니 요번에 반대로 출발해. 미넨에서 브라멘까지. 오케이. 하나 둘 동의. 자, 이걸로 보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조금 이제 버스 회사 규모가 커지고 막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대기 시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안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죄송하지만 좀 광고를 한편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아, 이거 안 돼요. 이걸로 방산을 했는데 어떡해요? 자, 이렇게 막으면 되죠. 상어랑 용암이 있는데 어떡해요? 자, 이걸 빼고, 자, 위에 걸 빼요. 자, 그리고 뒤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플레이를 해보세요. 는 개뿔 꿈의 정원 게임이죠. 네, 그냥 뭐 이렇게 꾸미는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현실이랑 뭐 광고는 다르다는 거, 자,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배차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운행에 이제 나서봐야 될 시간이네요. 자, 잠시만요. 조금 이제 세팅을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좀 음량을 줄이고. 자, 이번에는 어디를 가볼까요? 이번에는 좀 장거리보다는 좀 단거리를 가고 싶더라고요. 자, 브라멘을 출발해가지고 함부르크까지 가는 편으로 한번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좀 그냥 낮에 가죠. 네, 기사들은 다 밤에 가는데 저만 낮에 가요. 요금은 한 15달러. 그리고 뭐 음료수 하나만 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리가 123km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얘도 광고를 봐야 되지? 자, 잠시만요. 광고를 또한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옆 같은 꿈의 정원 광고를 또 보고 왔어요. 자, 이제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딩이 됐고요. 바로 시동을 걸고 주차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뭐 돌아본 이제 브라멘 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터미널이 굉장히 넓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없겠어요. 자, 이렇게 빨리 주차를 끝내고 승객을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나름 버스가 그래도 앞문 다 뒷문 있는 뭔가 조금 이제 올드틱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버스예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꾸며놨으니까 진짜 고급져 보이네요. 진짜 이렇게 딱 흑백 배경으로 한번 보면은 벤츠 고속 버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이제 옛날 버스 느낌 진짜 저절로 날것 같아요. 아무튼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일단 버스 외형은 옛날 버스인데, 뭐 있을 건다 있는 그런 버스죠. 네. 외부에 이런 이제 멀티미디어 모니터도 있고요. 자, 근데 보니까 여기 뒷문 쪽에 있는 좌석을 보면은 Let's get started. Drive safe. 멀티미디어를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뒷문 바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저기는 이제 스크린이 있으나 마나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의자 이제 좌석 간격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요. 그래도 나름 휴대폰 있는 사람이면은 나름 꿀자리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국뽕 태극기를 한번 보고 이쪽으로 함부르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류소가 엄청 넓어가지고 진짜 편하게 나가요. 자 여기서 턴레프트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하나 켜고요. 그리고 이쪽 차선 빨리 들어가서 바로 옆쪽으로 이제 사이드뷰도 보고 이제 본 도로에 진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어컨도 켜주고 멀티미디어도 켜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운행하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성능이 역시 옛날 벤츠 고속버스 그런 버스다 보니까 성능이 저질스러워요 진짜. 보통 이제 우리가 저번에 몰았던 그런 이제 52인승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보면은 막 속도도 막 110도 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갔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100km 가는 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답답한 거 뭐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뭐 좋은 버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 잠깐만 왜 앞에 버스가 갑자기 사라졌지? 저게 말로만 듣던 그 텔레포트가 되는 최신식 버스인가? 자 최신 기술이 탑재한 때 그런 버스네요. 뭐 그럼 저야 좋긴 좋은데 잠깐만 나 파란불에 넘어갔는데 왜 속도 위반 과태료를 떼는 거야? 이거 일부러 웃기고 싶어서 그런 건가? 아 진짜 킹밖에 안 해요. 진짜 열받게요. 자 안 그래도 연비가 안 좋아가지고 기름도 많이 퍼먹는 버스인데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좌회전해야겠죠. 네 우회전하면 큰일 나요. 뭐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길 틀리면은 길 틀리는 선행은 끝나겠지만 버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특히나 이런 고속도로에서 또 길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참 돌아가야 돼요. 내가 그걸 직접 당해본 결과 진짜 막 내비게이션을 진짜 잘 보거나 아니 표지판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앞에 보면 승객분이 우리 회사는 샌드위치도 지급합니다.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음료수라도 감지적자일 것이지요. 아니 솔직히 따져봐요. 서울에서 제주도 이렇게 가는 비행기도 보면은 막 샌드위치 같은 거 잘 안 줘요. 뭐 주는지 아세요? 최소한 음료수 주스 정도만 준다고요. 야 진짜 양심이 없으시네. 그래도 나름 15달러에 받고 이렇게 운행하는 거면은 그것도 옛날 족구형 버스에 이런 거 저런 거 막 편의시설 달아주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막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네. 아, 양아치. 자 그런 사람들에게 휴게소를 보내서 님 돈으로 사드세요라고 한번 시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휴게소에 이렇게 못 들어갔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주차를 잘못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주차를 나름 잘해서 그런지 나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네요. 자 승객들이 다 내리고 있네요. 네. 와 뒷좌석 진짜 그 뒷문 쪽에 있는 뒷좌석 보니까 굉장히 나름 편해 보일 것 같다. 아니구나 계단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불편하구나. 그쪽은 엄청 불편할 것 같다. 자 왜냐하면 계단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리를 좀 쭉 피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막 아니면은 이제 안 와, 좀 뭔가 편안해 보면서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자, 계단 쪽은 그렇고요. 계단이 아닌 쪽은 보니까 엄청 넓네. 야, 계단 쪽만 제외하면 꿀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엔 진짜 버스를 나름 잘 꾸몄다는 게 계속 느껴지네요. 자 이제 휴식시간이 끝났으니 빨리빨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죠.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안내 방송을 직접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막 일일이 안내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자동 최신 기술이 나름 탑재된 그런 이제 버스였더라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자, 이제 승객들이 쉬는 시간 다 끝내고 이제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여기서 한번 사진 그냥 대충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찍었고요. 이제 출입문 닫고 출발을 할게요. 출발. 우리는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여행 중입니다. 아니 잠깐만, 너 방금 휴게소 갔다 왔잖아. 왜 찡찡거려? 아 진짜 거의 이게 막 음성만 안 나오지 진짜 하는 짓은 날강도네요. 날강도. 거의 날강도 수준으로 아주 요구하는 게 많네요. 진짜 휴게소 한번 들러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말이죠. 보통 이렇게 100km 구간 정도의 그런 노선을 보면은 휴게소 가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네. 거의 이제 충남 가도 이렇게 휴게소를 안 들르는데 얘는 뭐 휴게소 가라고 그냥 아주 적반하장을 하고 있어요. 진짜 뭐 손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인드 같아요. 자, 하이패스 통과했고요. 이제 본선에 진입해가지고 바로 휴게소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버스가 너무 확실히 꾸지긴 꾸져가지고 가속이 안 나와가지고 진짜 답답한 건 사실이네요. 자, 재빠르게 가서 이제 주유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버스가 너무 꾸지다 보니까 연비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다른 버스들은 이제 막 보면은 연비가 한 그러니까 가상의 수치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제가 저번에 몰아봤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한 그냥 그렇게 뭐라고 말할지 그냥 리터 단위로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리터 단위로 따져보다면은 연비가 한 제가 저번에 몰았던 버스 같은 경우에는 3리터당 3km 정도를 간다고 치면요, 얘 같은 경우는 연비가 보면은 리터당 1.5km 정도 되더라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름 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진짜 중간에 지금 주유소 어디 찾지 않으면은 고립될 판이야. 고립. 또 기름 안 넣어봐요. 승객들이 얼마나 짹짹짹거리는지 거의 뭐 거진 보면은 트위터에 있는 파란색 수준으로 아주 짹짹짹거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주유소 기름집 보면 너무 애매해. 자, 이제 비가 오는군요. 자, 빨리 기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 넣는 것도 이렇게 그냥 꽉 찰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취소 누르면은 알아서 만땅 찹니다. 네. 야, 어떡해요? 뭐 어떤 기술로 막 기름을 이렇게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마무시한 그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와이퍼 켰습니다. 와이퍼를 켰는데 야, 모바일 게임 치고 와이퍼에 또 비가 오는데 이렇게 와이퍼에 빗물이 딱 끼는 거는 또 처음 보네요. 나는 처음에 비가 올 때 빗물 안 닦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난 닦이네요. 아, 닦이는 거지. 아니구나. 그냥 지가 알아. 그냥 와이퍼를 키면은 그냥 천천히 사라지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뭔가 옛날 그 유로트럭을 보는 듯한 느낌? 이제 옛날 유로트럭? 그 이제 유로트럭 전에 나온 그 18휠즈 그 트럭 게임이 생각나는 거죠. 자,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독일인데 톨게이트가 있어요. 뭔가 그냥 이상하다는 그런 좀 느낌이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막 무료잖아요. 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막 토요일비는 내긴 내지만 그래도 승용차나 뭐 버스들한테는 무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톨게이트가 있다. 좀 나라 고증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경찰 검문소 한번 들으고요. 자 들러서 그냥 검문 받고 가도록 할게요. 자 검문 받은 것도 보니까 따로 그냥 멈췄다가 그냥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더라고요. 안 뿌 내려 막 그 독일 고속버스 시뮬레이터라면 내려가지고 막 생출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었어요. 자 이제 출발했고요. 자 이제 슬슬 IC에서 이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라이트. 자, IC를 빠져나왔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함부르크에 도착하겠죠. 네. 자, 저 앞에 버스를 좀 추월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근데 추월이 안 돼요. 이제 버스가 너무 굳어가지고. 그 옛날에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유로트랙 폭스바겐 버스를 모았을 때 그런 이제 옛날 느낌 아주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막 옛날에 막 있거든요. 그 브라질 맵에서 폭스바겐 막 260마력 그 저마력 버스를 몰았었거든요. 자, 아무튼 이게 추억이 조금 많이 이렇게 새록새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솔직히 버스는 그래도 막 30인승 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마력은 한 300마력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최소 승객 한 명당 10마력 정도는 돼야지 뭐 버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300마력만 넘어가도 막 힘이 딸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막 200마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요즘 뭐 승용차 조금 좋은 차를 사도 막 300마력 엔진 들어가는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다 왔군요. 네, 다 왔고요. 기름이 보니까 진짜 연비가 너무 형편없다. 아 거의 이제 반 땅이나 이렇게 반 정도가 이제 남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군요. Continue straight. 아주 심각해요. continue straight. 자, 진짜 기름 안 넣었으면은 진짜 좆될 뻔했어. 진짜 이게 제가 한번 여기서 멈춰봐서 알거든요. 멈췄을 때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막 기름값 막 더 나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승객들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트위터에 나오는 그 새 있죠. 네, 파란 새처럼 짹짹거려서가 문제지. 아, 이렇게 이제 함부르크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확실히 함부르크가 보면 터미널이 굉장히 크긴 커요. 예. 조금 그냥 보이기 차니까 한 바퀴 시원하게 돌아서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를 할게요. Dear passengers, we arrived at our destination. 승객 앞으로는 버스로만 여행할 것입니다. 오, 아 버스로만 여행할 거라고 버스가 좀 만족스럽다 이거죠. 네. 확실히 버스에 와이파이랑 진짜 멀티미디어만 있으면 다 먹힌다니까요. 옛날 버스는 유니버스는 진짜 확실히 여행에는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별이 다섯 개를 찍었죠. 네. 장수돌 버스. 네. 수준이네요. 이렇게 벤츠 고속 버스를 한번 몰아봤는데요. 야, 이 게임이 좀 이렇게 퀄리티가 전반적인 퀄리티가 이렇게 높은 게임은 아니긴 해도 보면은요, 버스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버스 모는 재미에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는 잘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승객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